선거 동력, 러닝메이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 대학생 때 학생 정선관은 정의 부가 있잖아요. 부가 러닝메이트예요. 그러니까 부를 정의 고르는 건데, 부를 이제 정의 트럼프가 그 펜스를 고를 때 펜스를 골라서 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러닝메이트로 그때 되니까 정치원이가 그냥 러닝메이트.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런들 사이에 우정. 내 친구 형님 같고요. 가까이 보자. 이것도 이렇게 이제 클로즈 룩해서 가까이 보자 하면 되고, 여기서 비교급 있고 지역을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가까이 보는 걸 취합. 그렇죠. 그런 비교급 가셔야 암기가 편하시잖아. 자, 이거 사용식인데 사용식 느낌이 전혀 안 살아났어요. 왜냐? 요거와 요거를 조사를 제대로 넣어서 나에게 호의를 아, 이런 식으로 해줄라. 네. 이렇게 변한 사람 좋고요. 변한 사람 좋고요. 경험하다, 경험하다가 아니고 이거 쉐어할 텐데 쉐어, 그렇죠. 쉐어 쉐어 익스피리언스라는 뜻이요. 경험을 그렇죠. 그게 가셔야 되겠다. 신을 믿다, 믿어라, 믿어라 동사거든. 네. Trust in God, 신을 믿어라. 찾아 말해. 거짓말을 하다, 거짓을 말하다가 좋겠죠. 너네 대해 거짓말을 했다. 나는 네가 부러워. 난 너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서 이가가 있거든요. 이가가 주어가 아닌데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나는 남편이 있다. 나는 아들이 있다. 그렇죠. 이건 국어가 허용하는 뭐랄까요? 잘 모르는. 제가 공문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영어는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 너의 너희를 비난하지 말아라. 확인해요. 여기가 blame이고. 여기가 mean. 네, stop 있나? stop이 어디 지금 있었나? 모르겠어요. 아, stop 있네요. Don't be mean. 잘 세우세요. 비용하지 말아라. 비하라지 마라. 비하라고 이루지 마라. 됐죠? I'm keeping for it. 난 그것에 대해. 자, blame이 자동사로 뜻이 블레임이요? 비난받아. 그 자동사. 아, 비난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사, 수동이 자동사의 개념이에요. 네네네. 비난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용구로, B2용법이라고 해서 특히 관용구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